안녕하세요. 척척 박자 요정입니다. 오늘은 랜덤부터 12번을 까볼 거예요. 아니요, 트윈 네메시스가 진짜 좋아서 트윈 네메시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랜덤부터 12번을 까볼 거예요. 랜덤부터 12번을 까볼 거예요. 이렇게 보여줘, 보여줘. 난 디카마츠가 좋아서 디카마츠 좋아해요. 근데 디카마츠가 나온 도끼죠. 그냥 찢어버려. 여기 감이 있잖아. 오빠 안 가도 다 틀리면 우리 바꿔야겠네. 이거 바꾸자. 이거 우리 이거 박스를 바꿔. 이거 박스도 이거 바꾸자. 이거 이거 영문이. 자, 청라커. 난 영문 지독인데. 이건 이 특징이 뭐냐면 이걸 풀면 이게 움직여요. 그다음에는 1번인 H 프레임인데요. 좀 칼같이 생겼는데? 이건요, 드라이버가 쇠로 되어 있어서 이게 특징이에요. 이건 데카워즈예요.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. 아니,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특징이야. 이건 영보이에요. 이건 티프레미. 이건 니트랜더 프레임이에요. 근데 이렇게 놓을 때 스파클레츠도 해보자. 합쳐볼까요? 무슨 네메시스 무게를 잡을까요? 13! 이거 13가? 아, 22. 그럼 이제 10. 그 3, 원래 범프는 사람이에요. 그 7. 8. 그러면 아, 4. 4점. 5, 4. 배틀 해볼 거예요. 이제 배틀 해볼 거예요.